이번에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영화 괴물 촬영지입니다. 영화 괴물 촬영지 여행 첫 번째 에피소드는 서울 아산병원, 잠실대교, 성수대교, 동작대교입니다. 한강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강둔의 가족은 사람들이 모인 한강변에서 괴물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괴물은 주말 한강 고수부지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든 후 강두의 딸 현서를 데리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렇게 돈도 백도 없는 강둔의 가족이 한강 어딘가에 있을 현서를 찾아 헤매며 좌충우돌 겪게 되는 우픈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처음 봉준호 감독이 고등학교 시절 잠실대교에서 괴생물체를 보고 감독이 되면 꼭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시작된 영화 괴물은 개봉 당시 관람객 1,237만명이 넘는 역대 흥행 1위의 기록을 남겼으며 대한민국 내에서 벌어지는 사고 및 사건으로 평범한 가족이 겪게 될 상황들이 매우 디테일하게 묘사된 영화입니다. 첫 번째 가업을 촬영지는 서울 아산병원 주차장입니다. 강둔의 가족이 격리되고 탈출하는 씬을 촬영했던 곳입니다. 영화를 볼 때도 느낀 건데 주차장의 출입구가 가운데가 뻥 뚫린 원기둥 형태로 매우 특이한 구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가보고 싶어 시간을 들여 찾게 된 촬영지입니다. 다음은 인트로 다음 씬으로 나온 잠실대교 북단 둔치입니다. 낚시꾼 두 명이 새끼 괴물을 처음 만나는 곳입니다. 실제로 영화처럼 수위가 높지 않았으며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남주가 달리는 성수대교 남단입니다. 이곳은 남주가 원효대교 북단에 현서가 있다는 문자를 받고 달리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동작대교 남단입니다. 이곳은 괴물이 다시 나타나 강둔의 가족과 사투를 벌이는 곳입니다. 촬영 시기가 2005년이라 그런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동작대교 남단 위에는 주차장과 엘리베이터가 있으니 촬영지를 여행하실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괴물 촬영지 여행 두 번째 에피소드는 서울 노량대교, 한강대교, 서강대교입니다. 첫 번째 촬영지는 노량대교입니다. 방역원들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방역차에서 내리는 곳입니다. 노량대교라는 명칭을 이번 촬영지를 찾으면서 처음 알았는데 올림픽대로 안에 가로로 된 대교로 동작대교와 한강대교 남단 사이에 존재합니다. 다음은 한강대교 북단입니다. 영화 초반에 회사를 운영하던 윤 사장이 자살을 하는 곳입니다. 대부분 촬영을 장마 때 진행을 해서 그런지 수위며 분위기가 영화 속 장면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강대교 중간에 위치한 노들섬에서도 촬영을 했는데 지금은 2019년 4월까지 공사를 진행 중이라 입장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한강철교 북단입니다. 에피소드 1에 나온 성수대교 다음으로 남주가 달려가던 곳입니다. 철교에서 가까운 곳에 지하철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육교가 있으니 여행하실 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강대교 남단입니다. 강둔의 매점이 있던 곳이며 괴물이 나타나 현서를 데리고 갔던 곳입니다. 경사진 구조물이 사라져서 그런지 사뭇 다른 느낌이지만 여전히 텐트를 치고 휴식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갇혀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철새 도래지 연구소 컨테이너는 서강대교 중간에 있는 밤섬에 실제로 철새 도래지가 있어 거기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화 괴물 촬영지 여행 세 번째 에피소드는 서울 광화문역 사거리, 성산대교, 원효대교입니다. 첫 번째 촬영지는 광화문역 사거리입니다. 회사원 중 한 명이 침을 뱉어
고인물과 섞이게 되는데 남일이 타고 있던 버스가 지나가면서 그물이 사람들에게 끼얹어지는 장소입니다. 짧은 씬이었지만 바이러스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여론에 좌지우지되는 우리의 생각과 루머가 더 악영향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던 장면입니다. 다음은 성산대교 북단입니다. 남주가 혼자 현서를 찾아 헤매는 곳이고 세진 세주 형제가 나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빗물이 흐르는 우수구며 지금은 폐쇄가 돼 영화처럼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원효대교입니다. 원효대교는 괴물의 은신처 및 결말 부분 전반적으로 촬영이 된 곳입니다. 우선 북단을 먼저 살펴보면 괴물의 은신처로 나온 우수구가 있습니다. 이 우수구는 현서가 갇혀있던 괴물의 식량창고로 촬영을 하려고 했으나 공간이 협소해 수원 KBS에서 세트를 지어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효대교 위에서는 강두의 괴물 추격신이 촬영됐습니다. 대교 위에서 한강을 보니 매우 아찔했는데 실제로 이곳에서 뛰어내린 연기를 하신 성광호 배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원효대교 남단 밑입니다. 영화 결말 부분에 나오는 시위대와 괴물의 엔딩 장면을 촬영했던 곳입니다. 개봉 후 원효대교 남단 밑에서는 영화 괴물이 상영이 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촬영지에서 영화를 보면 감회가 매우 새로우니 촬영지를 여행하실 분들은 영화를 폰에 넣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괴물이 죽던 장소가 주차장으로 바뀌어 만약 요즘 촬영을 했다면 괴물도 주차난 때문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괴물 촬영지 여행 네 번째 에피소드는 서울 SBS 목동 본사, 도림천, 안산시, 충북 예천입니다. 첫 번째 촬영지는 서울 SBS 목동 본사입니다. 남일이 학교 선배를 만나러 가면서 보게 되는 건물 외관입니다. 공사 중이던 골목은 공원이 생겨 예전 모습과는 달라졌습니다. 다음은 서울 도림천입니다. 남일이 선배와 형사들로부터 도망친 후 노숙자와 처음 만나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SBS 부근에서 촬영이 된 줄 알았는데 지하철과 도로의 모습을 보고 다시 찾는데 애를 먹었던 곳입니다. 세 번째 촬영지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공터입니다. 강두가 간호사의 주사기를 빼앗아 격리된 곳에서 탈출하는 장소입니다. 출입이 제한돼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강두가 격리된 공간과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장소의 대비가 돋보였던 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예천에 있는 예천 진호 국제 양궁장입니다. 영화 초반에 TV에 나오던 남주가 시합을 했던 양궁장입니다. 겨울인데도 실내에서는 연습하는 선수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안동 하회마을과도 그리 멀지 않은 거리니 가시는 길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동안 영화 괴물 촬영지 여행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겨울이 배경인 일본 영화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